자, 오늘은 당귀요. 몸에 좋은 당귀. 이걸 집에서 길러가지고 쌈으로도 드시고. 자, 지금부터 오늘은 내가 당귀 알려드리는데, 그 전에 구엽도 만들었죠. 낙엽 갖다가, 낙엽으로 이제 구엽도 만들어가지고, 야채 같은 거 심어서 먹기도 하고, 이걸 거름으로 쓰는 거요. 요걸 제가 이제 자세히, 저, 당귀 심는 방법, 길러서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얼른 빨리빨리 좀 알려줘봐. 아따, 참. 어지간히 빨리빨리 허락 쌌네. 참 천천히 좀 해. 아이고, 왜 그래요? 자, 당귀요. 당귀. 자, 한약재로 많이 쓰이던 당귀입니다. 당귀. 자, 이게 당귀가 쌈 싸먹어도 좋고, 참 사람 몸에 좋습니다, 이거. 자,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 자, 천천히 보세요. 당귀. 자, 당귀입니다. 당귀다, 이거. 이거 당귀 보정은 얼마 이거? 10뿌리 2,000원이요. 나 10뿌리만 줘봐요. 예. 아이고. 이거 사라져야 돼. 아, 당귀 심어야지. 심으면 이렇게 차가. 10뿌리 넘어요, 사장님. 예. 단뿌리도 그냥 줬으니까 촉촉하게 냉장고에다 놓았다가. 예. 이렇게 심을 때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알아요. 알아. 제일 좋은 배양토마토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우리 저 농원인데 내가 산에서 좀 낙엽을 이렇게 저 이거 저 구엽토를 만드는 방법 알려줬더니 산에 가서 나무 주워오면 안 된다고 뭐 나무 이파리 주워오면 안 된다고 막 아이고 내가 살다 아 어쨌든 그래요. 아 이제 산에 나무 이런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요. 불이 나고 이런 건 치워줄수록 좋은 거요. 어쨌든 우리 농원에서 갑니다. 이게 산이 아니요.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구엽토를 여기다가 미리 늦가을이라도 늦가을에 막 서리 내리잖아요. 서리 예? 서리가 많이 내리면 이제 얘가 벌레들이 땅속으로 다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바짝 마른 거 있죠? 이거 틀에다 꾹꾹 담아 이렇게, 예? 틀에다 꾹꾹 담아 이렇게, 계약고 이렇게 이걸, 예, 자, 꾹꾹 담아, 꾹 담아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다 이제 미생물 넣는 방법을 알려줄게. 갖고 이제 진짜 이제 흙을 넣으면 돼. 자, 흙심이 이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미생물 이렇게 봐. 여기서 이거 유기질 비료에서 유기질. 이게 똑같은 상태는 상관없어요. 유기질 비료를 여기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요걸, 여기다 푸대에다가, 이게, 한 주문만 심어요, 한 주문만. 한 주문이 미생물 생겨, 이렇게 하고, 예? 다 잘 봐요. 이놈은 그냥,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냥, 텃밭에서 주던가, 그냥 화분에다 심으면 돼. 흙이 흙, 흙. 흙을 좀 이렇게 넣어, 그냥, 여기다가. 이게, 흙, 이게, 요거, 요 나무 이파리 마른 거, 낙엽 있잖아요. 그 낙엽을 한 80% 넣고 흙을 20%만 넣어 이렇게 다가 예? 이렇게 넣고 여기 유기질 비료 있잖아. 유기질 비료 상태는 상관없어. 그냥 이 유기질 비료 꽃가게나 이런 데 둘라 그래요. 그냥 제가 여기 여기다 놓고 이놈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요 착 동에 매요. 예? 동에 매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물 있죠. 물 아 물 넣는 거 알려줘야지. 여기다가 요 포대 이 정도면 물을 얼마큼 넣냐? 페트병 3분의 1만 여기다 뿌려주면 돼요. 여기다가 섞어갖고 페트병 있죠. 저 물병 있잖아. 2리터짜리 3분의 1만 살짝 뿌려요. 갖고 이렇게 요걸 이렇게 끈으로 묶어. 예? 이렇게 흔들어갖고 이게 끈으로 묶어요. 이 가을에 지금 해도 되고 이제 지금 하면은 이거 이제 한 석 달 이상 돼야 얘가 이제 미생물이 얘가 남게 하고 퇴비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뭐 한쪽에다 묶거나 그러면 이게 최고의 퇴비 퇴고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어, 이렇게 아무 포대에다 이렇게 쌀 포대도 되고 이렇게 거름 포대 있죠 이거 그런 거다 해놓으시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다 쓰시면 돼. 안녕하세요. 하초 장철뱅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한번 이렇게 상추를 싸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요새는 옛날에 그 한약재인데 요새는 또 그걸 야채로 건강식품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 뭐냐 빨래알죠? 당귀.
당기 잎사귀. 잎사귀는 쌈채에서는 나물 있죠. 나물로 이렇게 먹으면 그냥 뭐 애못 난다고 쫓겨났잖아. 쫓겨났는데 농담이요. 애못 난다고 쫓겨났는데 그냥 친정 있다가 또 누가 하나 이렇게 중신해서 또 시집 또 갔어. 근데 단기 농사 짓는 사람한테 또 시집을 갔는데 애들 엿을 낳았다는 거야. 열. 어? 그렇게 단기가 좋다는 거야. 시집 가갖고 애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는데 단기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 갔더니 애가 열을 낳았어. 열. 그거 알려주려고 단기. 알았죠? 자, 단기. 자, 이만큼 와. 갑시다. 이 옮길라는데 안 하러라 그래. 자, 꺼갖고 이만큼 갑시다. 자, 이만큼 와요. 자, 와. 이만큼 와요. 자, 이만큼 와. 이만큼 오라고.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오라고. 자, 이렇게 잡으세요. 자. 내가, 이거, 단기 장사가 아니오. 하도, 뭐, 좋다고 그래. 알려주려고 한 거요. 이것도 이제 야채요. 뿌리는, 그 수육 삶을 때 있죠. 요것만 넣어서 삶아먹으면, 그 손님 올 때 이거 넣고 삶아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주 와.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서 삶아줘. 많이 넣고 삶아주면 너무 자주 와서 귀찮아. 자, 이거. 요거. 예? 요걸 이제, 내가 약장사가 아니오. 예? 우리 아버님이 이 한약을 하셨는데, 지금 가신 지 오래됐어. 어쨌든 내가 이 단기를 재래시장 있죠. 경동시장 가서 아줌마한테 이거 아까 좀 전에 봤죠. 이거 이게 씨로 심으려면 씨값이 더 나와. 씨값. 그리고 발화가 잘 안 돼. 그 단기는 1단기가 있고 참단기가 있는데 그냥 네, 냄새 맡아봐요. 아, 향이 이거 어디 한약상가나 아니 한약상가나 한약방 가면은 한약 냄새 팍 나잖아요. 거의 50에서 60%가 이 단기 냄새. 단기. 어쨌든 여자애들 좋대. 막 손발 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더라고. 근데 나 괜히 또 그분들한테 욕 먹으니까 적당히. 아 그래도 이렇게 여자한테 좋대. 남자? 몰라. 나도 가끔가다 먹긴 먹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여자애들 좋대. 얘를 열을 났대. 얘를 얼마나 좋겠어 여자한테. 뭐 19세 이상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자, 요걸 단기를 요걸 재래시장에서 경동시장에 2,000원. 거기 어디냐면 그 경동시장 가면은 거기 어디냐면 저 한약 그 건재 건어물 있죠. 건어물하고 마늘 이렇게 묶어서 파는 데가 있어. 건어물 그 사이로 가면은 이렇게 그 노점도 아니고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저, 그거, 어디야, 자, 거기 있다고, 제 기억에서 가는 게 빨라. 어쨌든, 거 가니까 요새 이거, 뭐 2,000원씩 사왔다. 씨값도 안 돼. 어쨌든, 요게 빨라요. 심자마자 이파리가 올라와. 그럼 그냥, 얼마 있다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요런 거, 그래도, 이게, 심으면 한, 3년 뒤면, 요렇게 되니까, 얘는 3년 뒤면 캐야 돼요. 인삼같이 이렇게, 오래 안 가. 2년 캐고 1년 더 캐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3년 가면 이게 수명을 다해. 거기까지밖에 몰라.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줄게. 요 심는 거. 자 이제 이만큼 내려봐요. 자 내립니다. 자 내려. 자 내봐요. 자 요거 내가 좀 전에 그 알려줬잖아요. 그거 요거 나무 저 이파리 있잖아요. 구엽토 만드는 방법 지금 알려줬죠? 요거 이렇게 해. 요거는 저 바깥에다 키는 방법. 바깥에다 해. 이만큼 쪼올래요? 안 보여? 이만큼 봐요? 소리 잘 들리죠? 자 연세 드신 분들 잘 들려요? 아 내가 할 말 또 하고 또 오는 게 아니오. 다 나이 먹어봐요. 안 들리고 다 그러지. 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들려요? 자 이렇게 빠뜨리 잡시다. 안 나눠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참 쉬워 이거. 이건 뭐 너무 쉬워. 내가 자, 삽 가지고 야 있어. 자 단기는 이거 구엽토하고 흙하고 섞으면 참 좀 알려주죠. 구엽토 이거 나무 이파리 저
몇 프로 했어요? 나무 이파리가 80%. 요거, 흙이 20%. 또, 유기질 비료를,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갖고, 그냥, 습기 많은 데도 드리고, 아무 데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한 석 달 이상만 이렇게 포대에 담을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최고 상투의 상투죠. 이거 먼저 하고, 이게 없, 이걸 없는데 어디서 해, 몰라서 문제. 그건 또 상투라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줄게요. 자, 단기부터 칩니다. 단기 여기서,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을 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봐요. 한쪽으로 이렇게 팍, 드러내. 이렇게 다 드러내. 자, 드러내. 자, 이런 걸, 강렬, 이렇게. 자, 여기다 세워. 이렇게. 자,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크기, 화분 크기에 따라, 이렇게. 어, 이렇게 심어. 자, 이 뿌리가 길면은 옆으로 제게 이렇게 하부에 심으니까, 예? 이렇게 옆으로 제게도 심으라고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자, 잘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너 이렇게 너 갖고 이놈을 이렇게 잡댕겨. 자, 이렇게 여기다 흙 사이다 집어.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 심어. 이거 너무 욕심내면 안 돼. 그러면 단기가 이파리가 이만해 갖고 막 이만해 할 거 아니야. 이게 꽉 찰 거 아니야. 이렇게 이파리 꽉 찬다고 그럼 계속 뜯어 먹어. 그냥 그래야지 연한 이파리가 나오면서 갓 이파리를 다 따먹으라고요. 자, 요놈 어떻게 되냐. 요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 요리 흙을 반대로 제껴. 이렇게 반대로. 자, 예? 이렇게 화분에 심는 방법 이렇게. 자, 제껴. 제꼈죠. 요기 하자. 두 줄만 심어. 두 줄만 이렇게 적당한 걸로. 자, 이렇게 이게 뿌리가 길면은 뿌리 옆으로 이렇게, 이게 수육이 이렇게 돼. 이렇게 흙으로 눌러 이렇게. 자, 눌러. 자, 됐죠? 자, 요렇게 큰 건 심지 말고 먹어요. 그냥 저 약으로 먹어. 그냥 고기 삶은 데 넣어봐요. 네? 적당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뉘어. 이렇게 하부를 심으면 이렇게 누라고. 됐죠? 자, 이렇게 세 줄만 심어. 세 줄만. 자, 적당한 걸로. 자, 요거 이렇게. 요놈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뉘어. 자, 생김새 갖고 인삼하고 도라지 꼭 똑같이 생겼죠. 아, 씹는데도 향이 좋네.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단기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저 도라지나 인삼이나 요런 것들은 배수가 잘 돼야 한다고. 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심고 딱 됐어. 땡요. 이렇게 그럼 모자라면 가운데다 있죠. 가운데다가 이렇게 봐보세요. 가위 놔두고 꼭 힘들게 채우려지 말고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채워줘. 그럼 이파리가 이렇게 덮는다고. 여기를 띄워주라고. 여가 그래야 환기가 잘 되고 된다고. 딱 붙이면 안 된다고. 이게 벌려 얘네들이 이파리가 여기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다고. 여기 딱 큰다고 이렇게. 내가 이거 나중에 이렇게 켜놓고 또 내가 이 영상 보여주려니까 이거 지금 이제 막 땅 녹은 지 얼마나 됐어요. 네? 봐봐. 이렇게 놓고 요거 이제 바깥에다 놓으라고요. 바깥에다가 바깥에 없으면 요 흙을 저 바켓이나 이런 데다 담고 이걸 뜨거운 물로 저 주전자에다 팔팔 끓여가지고 내가 알려주잖아요. 그거 항상 그걸로 만약에 실내에다 놓는다면 이게 여기서 이제 벌레 같은 거 나오니까 뜨거운 물로 심기 전에 흙을 소독을 하라고. 뜨거운 물로 팍팍 끓는 물로 흙이 5kg면 물도 5kg 팍팍 끓여서 한번 딱 뜬 다음에 쫙 말린 다음에 요 유기질비료 나중에 넣으라고. 나중에. 예? 유기질비료 싹을 연하게 먹으려면 유기질비료 넣어야 돼. 하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차자. 봐봐요. 예? 이렇게 유기질비료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런 거 싸. 이거 차들 많이 나가네. 틀리죠? 요거 유기질비료는 싸요. 이거 뭐 저 대형마트 가면 뭐 거 있잖아요. 그거 저 다시 이름은 이소. 근데 항상 그러잖아. 거 가면 상태 실없이 유기질비료 하다가 이렇게 갖고 이거 덮어야 돼요. 안 덮으면 이게 꼭 뭐 매주 할 때 보면 곰팽이 같이 생긴다. 그게 원래 미생물인데 보기 안 좋잖아. 이렇게 덮어 이렇게 길르면 돼. 그래? 이렇게 됐죠. 자, 가까이 볼래요? 자, 이렇게 응? 자, 이렇게
봤지? 인제 얘가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낙엽을 갖다가 언제 상토 만들어. 그러면 또 어떡해요? 또 알려줘야지. 자, 자, 요거 이제 이만큼 갖다 놓고, 자, 이만큼 이제 물로 서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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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서봐야, 자, 자, 자. 또 이제 저 상토로 알려줘야지. 자, 올라갑니다. 자, 쭉쭉 올라갑니다. 자, 자, 오, 올랐습니다. 됐죠? 아, 아니야, 됐어. 요놈은 이제, 자, 갖다가 이제 동산 이제 가져가고, 봐봐. 저, 벗에. 요거 심은데, 3일 됐는데, 이거 봐요. 내가 며칠 전에 이거 영상 나가지고, 3일 됐는데 벗에 큰 거 봐. 요거, 이게 이제 슈퍼저 상추가 된다고, 나중에 보여줄게요. 요게, 이렇게 꽉 찬다고, 세 포기만 심어야 돼. 됐죠? 이렇게. 요거 이제, 당겨 갈고, 이제. 요걸로 이제, 저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실내에서, 실내에서 봐봐요. 실내에서. 실내에서는 마사가 있어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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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아, 이게. 자. 양토. 자. 텃밭용? 분갈이용 텃밭용 있어요. 코코피트, 피트머스, 폴라이트, 네바 안하기. 2번 입자가 굵은 거. 2번은 입자가 굵은 거. 큰 나무 분갈이할 때 쓰는 거 있어요. 텃밭용 같이 나와 이게. 2번이요. 입자가 굵은 거 돌라고 그래요. 이걸 여기다 부어. 부어 봐봐요. 잘 봐요. 여기다가 이게 당기는 물도 잘 빠야지만 이 흙 자체가 통기성이 잘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요걸 저 마사 있죠, 마사. 네? 마사. 마사를 원래 여기다 이렇게 3분의 1은 섞어줘야 돼. 네? 3분의 1 섞어줘야 한다고. 이게 물쯤은 쫙 빠져야 돼. 이렇게 저 인삼하고 더덕하고 이거 도라지하고 이거 뭐, 당귀하고는 이게 배수가 잘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마사더 만약에 마사 대신 쓰는 게 있어요. 요새 그 인조흙이 나와. 이게 이것도 싸고 좋아. 이것도요 가볍고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이걸로 막 하고 이게 펄라이트가 있어요. 펄라이트를 하다가 여기다가 이 배양토 이게 배양토가 저 3 얘가 2 예? 너무 똑같습니다. 쌀 같으죠. 이렇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냥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2번 사다가 이렇게 그냥 혀 그냥 뭐 없으면 없는데 혀. 얘 그냥 그 대신 이제 물만 자주 막 물 너무 많이 주었고 썩히지 말고 물만 이렇게 여기 겉흙이 마르면 주라고요. 이렇게 섞어. 올고 섞어. 올고 섞어야겠다. 이거는 원래 이파리도 먹고 아 먹다가 저 고기 좀 삶아 먹고 싶다면 그냥 어느 고기 사다가 그냥 쑥 뽑아서 그냥 이파리째 통째 넣어버려. 근데 좀 많이 넣으면 이파리째 통째로 많이 넣으면 싹 다려. 근데 한약 냄새를 족발같이 한약 냄새를 감싸 입 좀 올리고 보자. 얼굴 좀 보감이 돼야지. 안 그래요? 한약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약 냄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살다 살다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자, 이걸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찰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아 가까이 와야 돼. 자, 이만큼 와야 돼. 자 아날로그입니다. 자, 슝 날랐다가 쫙 됐지. 자 이만큼 자 밑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좀 내려야겠다. 자 내려가요. 자 내려가요. 자 됐죠. 하나를 너무 이게 세상이 빨라 스마트 빨라도 안 돼. 좀 천천히 좀 살아야지. 자, 더 내려가야겠다. 자, 이렇게 고랑을 한쪽을 봐봐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쪽 이렇게 자, 하고 신기 좋은 걸 자 여기서 뿌리 좋은 건 먹어. 예? 그냥 삶아서 먹어버려. 이게 뭐 좋은 건 나쁜 거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좋은 놈이네. 예? 어차피 보기 좋으라고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가운데 딱 하고 자 딱신 아우 향기 좋다. 야, 이게 너 이마 누워. 이렇게 누워. 자 누워. 한쪽으로 대자. 보여? 한쪽 누워. 그 다음에 일단 자 너도 와. 이거 이게 사람이
이게 땅에다 심을 때는 일자로 깊이 이게 땅에다 심을 때는 혹시 화단에다 심을 때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길게 요걸 구부리지 말고 길게 넣어버리라고요. 근데 이 화분은 저 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버거.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눕혀야 돼. 이쪽은 자 이쪽은 이제 이쪽을 파네. 이쪽 자 대양토가 좀 모자라면 이제 채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갖고 한쪽을 반대로요. 반대로 이렇게 이게 이쪽 가위를 파라고요. 가위 자 큰 놈 안 씁니다. 이렇게 누워버려. 자 누워 자 이렇게 자 누고 또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리와 자 이렇게 딱 놓고 자 세게 심으면 너 이리와 안쪽으로 자, 보여? 나 혼자 씻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자 뭐 여기다가 뱅토를 좀 더 집어내야지. 자 또 올라가 봐 이제 뱅토지. 자 쭉 올라가요. 자 됐습니다. 이제 좀 이래 걷자. 너무 올라갔네. 너무 올라갔어. 자 이 농사 짓기 쉽지 않죠? 뱅토 좀 모자란 거 가운데다 이렇게 채워주면 돼. 가운데다가요, 이렇게. 자, 3 넣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감싸자. 이 대가리만 살짝 나오게 해요. 배양토 높이는 요 끝에만 살짝 나오게 해요. 이 뿌리를 다 묻어요, 뿌리를. 예? 뿌리를 다 묻으라고. 그리고 요게 신처럼은 가위로 살짝, 싹을 살짝 잘라요. 원래 이게 싹을 이렇게 원래 바짝 자르면요. 이 싹이 더 실하게 나옵니다. 이걸 바짝 자르면 나는 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얘 모래 떨었다. 따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당귀가 이게 벌레들한테도 먹어. 이 향이 진짜 대단해요. 봤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꽉 차. 아셨죠?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또 이만큼 갑시다. 이제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만큼 가고 자 봐요. 나 얼굴 좀 봐야지. 자 예? 이만큼 갑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고 자, 또 이거 좀 전에 자 이거 이제 이거 자 낙엽으로 만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심어서 이제 이파리를 가위값부터 하나씩 상추같이 따먹으라고. 예? 손바닥만이지만 하나씩 따먹어요. 하고 이제 저 상추하고 놓고 하나 먹고 상추 하나 놓고 그래서 손에서 한약 냄새가 나 지금. 야 당귀 냄새가 이렇게 요렇게 이제 저 요렇게 해서 식은 잡수라고. 저 애 낳고 싶으면 낳으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저 폭 삶아도 고기 삶아도 잡숴봐. 적당히 넣어갖고 이건 얘는 당기는 독이 없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요런 갖다가 이제 뭐 자 이제 봐 자 요렇게 자 낙엽으로 만든 예? 배양토 만드는 거고, 요거 이제 저거. 자, 저 확실히 알아들어야죠. 저거 저 코코피트 피터머스 펄라이트로 만든 배양토 있죠? 그거 3분의 3에다가 이게 30%에다가 요거 저 마사나 펄라이트, 예? 자, 이렇게 마사나 펄라이트 좀 섞어서 통기성 잘 되게 심으시라고. 밖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나 이거 댓글 못하니까 알았어요. 저 대들 얘기 다시 봐봐요. 당기는 그냥 거꾸로 마음 심으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파리 나. 아서 쌈싸서 잡자니. 나중에 또 언능 또 지금 헤뚤어지고 있어. 나 여기 지금 저 농장에 지금 자재 좀 정리해야 돼.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당기 길러서 한번 먹어보라고 좀 알려줘요. 이 사람 저 사람. 알았죠? 얼굴이나 보고 얘기합시다. 예? 구독하라고 딸랑딸랑 하라고 이거 당기. 아, 향기가 엄청납니다. 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